안녕하세요. 고향남 오봉입니다. 다들 한 주 동안 또 잘 계셨죠? 오늘 아침 운동 열심히 하고 자전거도 열심히 타고 아침에 날이 조금 흐리고 빗방울이 약간 살짝 떨어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아니었습니까? 또 물 호수를 들었습니다. 물을 오늘은 덴드르를 집중적으로 아마 오늘을 줄 겁니다. 주면서 덴드르 비우면 요즘 아니었습니까? 그죠? 물을 한 번씩,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어서 흠뻑 한번 줘보세요. 주면은 이제 아마 살이 아니었습니까? 살이 그냥 폭풍적으로 찔 거예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지금 저희들 지금 어마어마하게 살이 지금 붓고 있습니다. 붓고 있어가지고, 이게 덴드르 아니었습니까? 우리, 노란 꽃인데 요거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생각이 안 나가는데 요거 이제 올해 요 아이들을 올해 수입해 와가지고 이만큼 잘 길렀습니다. 이런 석곡들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물을 적게 주라 했던 이유가 뿌리가 그 아주 단단하게 잘 가고 나서 여기 한번 봐보세요. 단단하게 잘 가고 나서 물을 주면은 얘네들이 아니십니까? 미친 듯이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 아이들이, 이는 반다, 이제 이래가지고, 닝고스 딜레스 이런 아이들도, 이제 뭔가 한다면 신화 뿌리, 첫 뿌리를 내리고 보면 아니십니까? 이때 물을 많이 줍으면은 물을 많이 주는데 뿌리를 이렇게 내겠습니까? 저희 나중에 쭉 가면서 내가 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을 많이 주면은 절대 뿌리를 안 냅니다. 뿌리를 안 내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난초들은 망가지기 때문에, 망가지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 봄에서 아니십니까? 물을 거의 뭐 한 15일, 한 달에 한 번씩 주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시원하죠? 물 지금은 양껏 막 덮으셔야 줍니다. 오늘 쟤도 이래 아침 운동 열심히 하고 와가지고, 기분도, 아니, 난초 물 주고 일하니까, 난초에 막, 난초들이 받아들이는 거 보고, 막, 기분이 막 아주, 한번, 이 정글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양에 그 난초들을 좀 독특하게 기르죠. 저희들은, 온실이 조금 다른 데보다 이제 협소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제 나름대로, 20년 전부터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래가지고, 쉐우스 이렇게 이제 걸어가지고, 요런 철망에 요렇게 쉐우가지고, 부작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꽃이 피면은 아니었습니까? 정말 멋있게 환상적으로 필 수 있게끔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다른 타 농장에도 요 아이들이 좁은 공간에서 아주 우리 바다 가면 봐보세요. 깔끔하게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죠? 제가 항상 저는 지미에서부터 이래가지고 나눔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판매도 시작을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최고로 그죠 건강한 개체로 해가지고 최고로 깨끗하게 부양 전용 토분에 심어가지고 아니십니까? 그래가지고 소비자 이제 구독자님 아니십니까? 카페 회원님 그죠? 이게 판매하시는 그 구매하시는 분한테 부양이 정성을 다해서 아니십니까? 이렇게 이제 보내드리는 거예요. 보내드려가지고,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죠. 싼 게 비지떡이라는 거, 그죠? 지금 저희들은 부양에는, 하나같이 아니십니까? 그죠? 이게 그냥, 한번 봐보세요.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그냥 이래가지고, 뭐, 제가, 암 판매가 되지 않으면은, 제가 꽃보고, 그죠? 즐기고 아니십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희 부양은 아니십니까? 저는 4달실이 아니십니까? 막 그거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판매가 되리라 하는 안 하든 아니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뭐 어떤데 제가 잘 키워놨던 이런 아이들이 이게 판매되고 저는 꽃을 못 보고 아니십니까? 그죠? 다른 분들이 꽃을 너무 많이 보고 이래하기 때문에 제가 질투가 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돌아가면서 물도 주겠습니다. 질투가 나고 이래가지고 올해 제가 양껏 아니었습니까? 그죠? 저 안에도 보면은 닝고스 딜레스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많이 이제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요 수입해가지고 여기가 바다 이었습니다. 바다 이은 거 해가지고 계속 이제 저희들이 요거 이제 지금 아마 태국에서 이 정도 큰 덩치는 아마 들어오지는 못할 거예요.
못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거금 들여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게 마지막이다 싶어서 이렇게 많이 좀 이제 수집을 했습니다. 수집을 해가지고 저 안에도 지금 한 100개 정도 있습니다. 요 이게 덩치 큰 아이들이 다음에 우리 부양 오키드 파크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이게 전시 효과를 걸려고 그래 가지고 조금 무리를 했습니다. 멋있죠? 제가 꼭 이루고 싶었던 게 오키드 파크 아니었으면 오키드 공원, 난 공원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제 이제는 마지막 소원이에요. 꼭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빌면서 했습니까? 열심히 이제 또 재배해 보고 우리 회원님, 구독자님, 그죠? 구독자님, 지금까지 아니었습니까? 잘 따라오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신 분들이 매우 지금 많으시거든. 오늘은 요게 덴드로비움하고 나중에 제가 보면 그 조금 있다가, 나중에 오후에, 오늘 난초 여행 86회차는 두 번 촬영하겠습니다. 오후에 한 번 더 아니었습니까? 우크라이나 쪽으로 해가지고 가가지고 또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나 카틀리아, 그죠? 카틀리아나 우크라이나 저희들이 아니었습니까? 카틀리아는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물을 안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간혹 이제 시스가 보이고 이래서 처서가 지냈으니까 오늘이 처서죠. 저서가 지냈으니까 이제 찬바람이 돌면은 오늘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물을 관리를 해야겠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2월달, 그죠? 전시에 멋지게 또 아니었습니까? 창원에서 6화 아울렛에서 창원에서 2월달에 또 멋지게 아니었습니까? 전시에 오픈을 할 겁니다. 가가지고 올해는 2회차 되는 거죠. 그리고 12월달에 올해 우크라이나 전시에, 카틀리아 전시에, 우크라이나 전시에는 아마 성대하게 아니었습니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시회 때 많은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판매 자체를 아까워서 저희 정말 판매를 하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추석 쉬고 나서 이제 판매를 할지, 지금 뭐 조금씩 또 판매를 할지, 다음 주부터 판매를 할지, 그거는 좀 차후 이제 그러나 그걸 보고 결정을 해가지고 아니십니까? 차후 하고. 지금 우리 이쪽에 반대편에 유모, 그죠? 지금 요즘 그 유모 심는다고 저희는 밤낮으로 우리 집사람하고 전쟁입니다. 전쟁이라 가지고 올해 유모를 한 품종에 저희들은 많이 뽑지를 안 하고 거의 한 250개 정도를 뽑아 가지고 올해 한 40품종이 나올 거예요. 40품종이 나오면 아니십니까? 뭐 한 품종 한 품종 이래 가지고 꼭 사시면 아니십니까? 그죠? 구매하시면은 저렴하게, 그죠? 우리 부양에 크게 욕심 안 나겠습니다. 욕심 안 내고 저렴하게 아니십니까? 이게 명품들을 저렴하게 아니십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해가면서 모든 취미인들이 누구나 아니십니까? 그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봐보세요, 그죠? 멋지죠? 나중에 요거 물 다 주고 돌아가면서 유모들을 잠깐 아니십니까? 한번 또 그걸 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지금 시간은 조금 남아 있고 86회차 난초는 이게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제가 이래가지고 덴드로비움에 물을 들어 호수를 들었습니다. 이게 딱 바깥에 이제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날이 비가 오길래 잠깐 아니었습니까? 물을 주어야 되겠다는 그걸 해가지고 제가 물 그 호수를 들었습니다. 호수를 들어가지고 시원하게 샤워를 해줍니다. 샤워해주고 일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막 정말 미친 짓이에요. 지금 잎이 약간 여기 한번 봐보세요. 노랗게 된 거 요거에 계속 이제 이래가지고 기울까지 물을 주면은 얘네들이 미친 듯이 아니십니까? 막 파랗게 다 돌아갑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제 뿌리를 많이 내기 위해서, 뿌리 한번 봐보세요. 뿌리를 많이 내기 위해서 물을 거의 주지를 않았습니다. 주지를 않아가지고 뿌리가 제가 생각했던 만큼 아니십니까? 그죠? 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가면서 또 물 한번 더 줄 겁니다. 유모 한번 못 보실래요? 와, 이게,
제가 조금 큰 걸 하나 집었습니다. 이게 지금 나오는 속도가 뭔가 하다면 올해, 지금 두 밸브를 받았습니다. 두 밸브를 받았는데,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속도를 하는 것 같으면 올해 내년에 두 밸브 받고 이러는 것 같으면 내년 후년에 있습니까? 이게, 요 아이들은 개하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요게 지금 요게 커가지고, 제가 봤을 때 요 지금 현재 큰 아직 입속에서 빠져나오지를 않았는데, 지금 한 6cm 정도 자랐어요. 6cm 정도 자랐는데, 입속이 다 빠져나오면 10cm 정도 되겠죠. 한 2, 30cm 되겠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밸브 달려가지고, 내년에 여기서 두 밸브를 받는다는 것 때문에, 분명히 아니십니까? 저는 기대를 합니다. 멋있게 잘 자라죠. 요, 제 손가락 한번 봐보세요. 올해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요 안에 그 유물을 꺼내가지고 올해 두 밸브를 받았습니다. 두 밸브를 받았기 때문에, 아주 흡족하게, 그죠? 여기 한번 봐보세요. 막 거의 다 아니십니까? 난초들이, 아까 그 애들은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벌써 번식을 두 개를 해가지고 양쪽으로 니들을 잡았습니다. 그죠? 양쪽에 니들을 잡고, 이래가 요 누나이들도 벌써 밸브를 올 12월달 되는 것도 뭐, 내 약지 손가락 한마디 정도 밸브를 가질 것 같아요. 가질 것 같아가지고. 야, 진짜. 제가 이제 이게 우크라이나 키우는 리듬, 어린 모들을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처음에 여름에 입구에 저쪽에 제가 조금 실수해가지고 조금 무너졌었습니다. 무너졌는데, 아, 이게 정말 키우기 힘들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아, 그걸 딱 그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고 나니까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 무섭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딱 그게 이 계단이 이래가지고 올라오는 건, 제가 이, 그 브라질에 어떤 사이트를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키우는 재배하는 그 방법을 열심히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다가지고 여름에 찾아봤답니까? 찾아봐가지고, 하니까, 아, 여기 한번 봐보세요. 벌써 밟아 자랍니다. 붙었습니다. 열심히 딱 해보니까, 아, 그게 가능 어느 정도 보이더라고요. 보여서 저희가 이래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해보니까 정말 잘 자랐습니다. 올해 요걸 하고 나서 내년에, 그죠? 유물을 사신 분한테는, 따로 해가지고 여기 한번 봐보세요. 밟을 가집니다. 지금 올해 나왔던 신화에서 벌써 밟을 가집니다. 요 아이들은, 지금 벌써 조금 새끼를 하나 더 이제 신화를 또 이제 또 붙이네요. 밸브를 가지면서 신화를 붙입니다. 이게 정말 제가 뭔가 한다면 심히 첫째는 좋은 조건이, 그죠? 뭐 물론 뭐 조건이 좋아서 그렇겠지만은,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게 부양토분 아니겠습니까? 부양토분의 위력이에요. 독일 토분은 항상 이래 숨을 쓰지는 못하는데, 부양 토분은 그렇게 안 하게 되면 밑에 구멍 크게 떨벗고 아니십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또 다음에 내년에 분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겁니다. 요거는 올해 우리가 저희 종자물을 해가지고 했는데, 정말 잘 자라요. 저는 진짜 부양에 대한 아니십니까? 그걸 먼 미래에 자부심, 그죠? 자부심은 분명히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십니까? 제가, 이렇게 될 줄은 진짜 정말 몰랐습니다. 요번에 우리가, 지금 요 아이들은, 한번 봐보자. 이게 BY3번이야. 그죠? BY3번. 요건데, 요것도 아니십니까? 그죠? 금방 아니십니까? 이래가지고, 지금 올해 요번에, 그걸 모종을 꺼냈습니다. 꺼내가지고 지금 이제 심었기 때문에, 이게, 선셰다 아니십니까? 노리하고 아니십니까? 노리. 고 품종이에요. 이거는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금방 잘 따라갈 거예요. 지금 순화시키고 있는 중인데, 지금 뿌리만 내리면 아니십니까? 올릴 겁니다. 아, 요런 아이들은 좋네. 지금 뿌리 벌써 착생하고 있네. 그죠? 뿌리 보이시죠? 착생하고 뿌리 속에, 들어가면 여기 또 신화가 또 붙었습니다. 이제 금방 붙었습니다. 무섭습니다. 지금 자라는 속도가.
요게 요거는 지금 우리 BI-03번은 몇 개 지금 나오진 않았었어요. 나오진 않았고 저 좀 안에 이상해. 아니에요. 나는 쟤는 무늬종인 줄 알았는데 멀리서 보니까 무늬종이 있는데 그러죠. 무늬종이 있는데 아니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희 그 03번은 금방 아니십니까? 이따가 회복이 되면은 바로 아니십니까? 또 판매 방송에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에 와, 무섭다. 정말 무섭다 이게. 이게 가달레아 그 우크라이나 피니칼라 도로시 그죠? 아, 여기 또 봐 보세요. 그 조그만한 밸브에서 또 신화를 또 붙였습니다. 그죠? 또 신화를 또 붙였습니다. 이게 원자 밸브가 해 가지고 이것도 막 이게 성장하는 속도가 폭풍 성장을 합니다. 폭풍 성장. 그죠? 와, 진짜 잘 자랍니다. 곧 기대하셔도 되고, 여기에 이제 요 카틀레아하고, 카틀레아 여기는 뭐지? 콩칼라 스플래시, 그죠? 스플래시인데, 그, 네비나 줄로, 그죠? 하고, 요 한번 쳐다봐. 요게 지금 여기도 신화를 붙입니다. 지금 신화를 붙여가지고 요는 아이들도 금방 아니십니까? 밸브를 가지면서 신화를 붙입니다. 지금 여기는 위에는 유킬레스 마리에하고 카틀레아 넥스하고 아니십니까? 요 했던 건데 일부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그 큰 개체들은 뽑아가지고 얼마 전에 유튜브 판매 방송에 올려가지고 거의 한정판으로 이래가지고 거의 50개인가 판매를 했을 겁니다. 하고 요거 조금 더 길러가지고 아마 요거는 내년에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거하고 우리가 저희들이 넬리아, 그죠? 넬리아, 넬리아, 그죠? 브라데이, 브라데이 다니십니까? 저희들이 생산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하고, 또 여기에 눈디, 그죠? 눈디 알바, 그죠? 자가실생, 그죠? 여기에 알바가 많이 놓았습니다. 쭉 이만큼 놓았습니다. 그죠? 이만큼 알바 놓았었고, 아, BY-01번 요게도 어제 저쪽에서 잘 안 자라 가지고 다시 이제 부양 터분으로 분갈이를 해 가지고 옮겨 놨습니다. 옮겨 놨으면 뭐 금방 요것도 회복이 될 거예요. 넨디아 골디나 그 안셉스입니다. 이게 원종, 그죠? 그걸 해가지고 했는데 요것도 전화 신화들이 한 리드에서 거의 두 개씩 다 붙입니다. 붙여가지고 지금 해가지고 하니까 무섭습니다. 요것도. 아, 그리고 저희들도 그 세미알바, 그죠? 페롤라 세미알바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지금 한 300개 정도 아니었습니까? 예, 모종 생산했습니다. 요것도 올해 배양물을 모종을 꺼내가지고 했는데 빠르게 자란 아이들은 벌써 이 정도 자랐습니다. 올해는 요거 하고 내년에 아니십니까? 두 발브 정도 받으면 아니십니까? 그죠? 금방 아니십니까? 이래가지고 요것도 자라면 아니십니까? 막 저는 이래가지고 뭐 쟤를 믿어야죠, 그죠? 제가 약속을 한 것만큼 쟤를 믿어야죠. 잘 자랍니다, 진짜. 여기는 뭐지? 다이안 인젤, 그죠? 자가 실생인 건데. 봐보세요. 이 정도 벌써 좀 자랐습니다. 이런 거는 벌써 신화를 두 양쪽으로 니들을 뭐 번졌습니다. 번져가지고, 이게 내년에는 이게 화분 요 가득 꽉 차겠습니다. 짜가지고, 야, 이게 뭐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습니다. 야, 한번 쳐다보세요. 잎이 세 장씩 붙고 막 이랍니다. 와, 이게 뭐 내가 밥을 특히 뭐 막 잘 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 자랍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우리 지금 부양에서 이제 재배하는 난초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저희들은 앞으로 일본에는 절대 의존 안 할 겁니다. 의존 안 하고
참, 뭐, 이래가지고, 요즘 일본이 아베가 잃어버린, 아베 때문에 잃어버린 30년이라고, 그죠? 그 자기들 아니었습니까? 무슨 정치인들이 그 자기 똥꼬집,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잃어버린 30년이다 해가지고, 일본이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보다 아니었습니까? 그게 완전히 국민 이 소득 수준이 내려앉았답니다. 그죠? 이게, 저는 항상 그렇게 이래가 개방적입니다. 저번에 제가 우리가, 우리, 저희들도, 그, 농촌 기술인이나, 대학 교수분들이나, 이 배양실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아니십니까? 제가 이런 걸 하려고,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했지만,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심지어 아니십니까? 요즘 이래가지고, 그, 오시는, 그, 아침 농원 사장님하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왜 그거 배양 기술을 가르쳐 줬나? 이렇게 아니십니까? 원망스러운 아니십니까? 그런 이래가지고 있답니다. 그런 해가지고, 그렇게, 그, 자기 혼자 잘 살아보면 절대 잘 살아질 수 없습니다. 그거는. 먼저 내가 먼저 문을 열어주지 아니십니까? 그죠? 먼저 문을 열어야 모든 사람이 다가와서 모든 기술이 더 발전이 되고, 내가 그걸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영원히 내 것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분들이 다가올 때 아니십니까? 내가 먼저 열겠습니다. 저는, 부양은 먼저 열겠습니다. 열어가지고, 지금 오늘도 내가 이 방송을 하면서 아침 농원 사장님 정말 고맙었고, 우리 카페, 카페 돼가지고, 그, 고흥의, 고흥의 농업 기술인의 센터에 계시는 나라 호정님,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또 고맙다고 내가 말씀, 이렇게 우리가 배양을 이렇게 열심히 성공해가지고 나왔는데, 앞으로 제가, 당연 말씀드린 건데, 지금 우리, 어딥니까? 아자본 너셔리, 그죠? 거기에서, 이래가지고, 갈데미란, 미즈노라는 사람한테서, 이게 유무하고, 뭐, 꽃이 조금 들어온다는 정보를 입수를 했어요. 그거 들어와봐야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20년, 30년 전에 아니겠습니까? 캐캐 먹은 거, 그죠? 들어와봐야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뭔가 났다면, 전에도 처음에 한때는 좋게를 봤는데, 제가 자꾸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왜 일본 사람들이 아니십니까? 이래가지고 그 아베가 잃어버린 30년을 하겠습니까? 자기 그 가꿍게 주고 아니십니까? 자기 배신을 하면은 이래가 안 준다. 그죠? 우리는 뭐 배신하면 하려면 내가 안 한다. 내가 아니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만큼 만들었습니다. 그죠? 만들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결코 어떤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이래가지고, 그게 되는지 두고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래, 이걸, 모종 생산해가지고, 결코, 우리가 저희들이 아니었으면 좋아서, 꽃을 좋아서 하기 때문에 농장을 결국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길 수는 뭐, 이기고, 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안 하고, 결국 제가, 우리나라 꽃들 잘 기르시는 분, 그죠? 그 한 분 한 분 소중한 의견을 다 들어가지고 아주 값싸게 저렴하게 아니십니까? 그죠? 이게 꽃피는 사이즈가 돼도 저희들은 아니십니까? 그죠? 저희들은 꽃피는 사이즈가 돼도 아니십니까? 15만 원 이상 판매는 안 할 겁니다, 아마. 꽃피는 사이즈까지 아니십니까? 해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가격이 이제 조금 높아지는 것들은 그 중에서 꽃이 예쁘게 선별되는 것들은 판매되고 남아서 나머지 선별되는 것 같은 거 아니십니까? 그죠? 우리 부양 전시에서, 이름 네임 붙이고 어떤 그 상 이력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그 고퀄리로 가도록 아니십니까? 그 종자 선택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욕을 해가지고 모든 거 아니십니까? 그죠? 최대하게 저렴하게 해가지고, 저렴하게 해가지고 판매하고, 그죠? 그 수익을 가지고 또 더 좋은 개체를 만들고 아니십니까? 앞으로 부양 믿어보시면 될 겁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이때까지 잘 따라오시고, 그죠? 잘 이래가지고, 도와주신 점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했어 아니십니까? 부양이, 대한민국을 주대하는 아니십니까? 그죠? 그는 난원이 되도록 하고, 최고로 좋은 난초, 그죠? 요번에 가을에도, 있을 수 없는 아니십니까? 우리 전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난초들이 저희들은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그걸, 우리가 종자를 하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니십니까? 그죠? 종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
아마 일반 분들은 다소 가격이 아니십니까? 들으면은 조금 놀랄 정도라 아니십니까? 그런 가격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양은 결코가 아니십니까? 그죠? 그런데 굴하지 않고 열심히 부양을 해가지고 구독자님 곁으로 좋은 제품 그 전해줄 수 있도록 제가 무풍이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난초 물 주는 그죠 해가지고 방송하다 보니까 우리 그 유목까지 아니었습니까 공개를 했는데 부양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최소 더위 막바지라 가지고 건강 유념하시고 그죠 조금 있으면 시원하게 난초 키우기 좋은 계절이 아마 올 겁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예쁜 꽃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86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